오늘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됩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늘 10월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10월의 수출이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소비주의 대표적인 월마트와 홈데포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들 어떻게 나오는지 또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3분기 GDP 2차 추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유럽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지표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이프 카카오 2021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CEO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기업 뉴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